서울시에서 했던 이제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대규모 시설물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뭐 세비 둥둥섬을 왜 지었냐, 뭐 그 돈으로 딴 걸 하지, 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 그 유휴공간이었던 그 한강을 사용하게 해서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애티튜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 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수원에 혹시 가시면 목골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목골시장 앞에 가면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그 야외 무대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야외 무대를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시장 상인들과 함께 그분들의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을 모시고 성격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럼 성격 테스트라면 뭐 저희 여기 학생들도 많으시고 그럴 텐데 뭐 이런저런 성격이 나오면 아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말 텐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일단 우세요. 뭐 맞아. 내가 이렇게 뭐 참고 산 그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기 확인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분들이 뭘 하실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색소폰이 하고 싶으니까 색소폰을 불기도 하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노래가 하고 싶어서 노래도 하고 하는데요. 그 시장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그 주부들, 여성 상인들을 모시고 불평 합창단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 불평 합창단 이런 건 뭐냐면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 남편은 날 도와주지 않을까요? 왜 뭐 우리 아들은 말썽만 피울까요? 이런 아주 그 생활적인 이야기들을 노래에다 섞어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연하는 공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공연장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 공공 디자인의 목적이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태도 애티튜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 백종원 개원 디자인 예술대학 교수님께서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백종원입니다. 제가 그 톡톡에서 얘기할 내용이 제가 이제 받은 내용인데 이슈 만들기와 실천의 괴리라고 그러는데 괴리라는 단어가 서로 등지어서 떨어져 가지고 부조화하는 것을 괴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발표자 세 분의 내용도 이제 어떤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제일 큰 것이 이제 공공 디자인이란 단어가 하나 이슈를 만들기로서는 굉장히 성공한 제가 볼 때는 키워드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공공 디자인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동안 디자인 부분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업도 시작이 됐고 직업도 창출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도 일어났다면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이슈 만들겠는데 뭐 실천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슈 만들기 때라는 단어 때문에 사적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사적 디자인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품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이나 사적 디자인이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돼서 실제적으로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산업 영역에서 어떤 면에서 그 공공 영역으로 확대됐다는 아까 권혁수 선생님 말씀 같이 영역의 확대라든가 어쩌면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가는 영역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를 그 분리적 상황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는 이제 작업으로 이제 공공 디자인을 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디자인의 공공성의 어떤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들이 하는 디자인을 공공 디자인하는 아주 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지금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공공 디자인 한 10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어떤 면에서 이슈 만들기는 굉장히 성공한 공공 디자인이 실천에서 괴리가 아마 생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그 발제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의 정의라든가 범위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박혜천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청사를 짓는다.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건축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토목 사업을 관련된 문제고, 도시경관은 엄밀하게 건설부에서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 디자인 거리는 아마 간판과 도로블럭인데 그것을 가지고 직업으로 그 공부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디자이너들이 그 생활했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디자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영역에서 실제로 벗어나 있는 어떤 법제적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를 짓는 것은 건축가가 지어야 되는 거고, 어쩌면 토목은 토목 회사나 토목 기술자들이 짓는 거지, 실제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디자인하고 관계없는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디자인의 정의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정의하는 것을 오히려 이 전문가들이 따와서 그걸 다시 재생산하고 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엄밀하게 보면 디자인에 있어서 그 학술적 정의가 있고 사회생활적인 정의가 다르기도 하고, 엄밀하게 보면 그 범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자인하고 이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데, 그것을 엄밀하게 그 괴리감 있게 해제돼서 아마 이런 것은 아마 그 요새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애정당 같은 사람 물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이제 정의와 그 범위에 대한 현실적인 그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에 오늘 그 지금 그 디자인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포럼에서도 이제 평가가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대안이 있다는데, 그 평가와 대안이 좀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가를 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고, 관리할 수가 없으면 이제 발전할 수 없다는 그 피터 드럭의 말처럼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평가는 실제로 비난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난하고는. 근데 평가를 하고 하는데 비난과 혼돈이 돼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평가는 엄밀하게 보면 대안이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지금 말씀도 하고 있지만 DDP가 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많은데, 그것은 여지껏은 컨테이너, 그러니까 엄밀하게 건축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 디자인 사업이 아니라 건축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콘텐츠와 콘텍스트가 들어가야지 디자인이 들어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DDP가 디자인 프라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우리한테도 중요하고, 그 어떤 면에서는 공간 확보라는 것은 한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투쟁적으로 이렇게 쟁취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례로 든다면 그 경복궁 옆에 그 현대미술관 짓는 것은 미술가들의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약사법이 개정이 안 되는 것은 약사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의사의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 건 의사들의 투쟁을 통해서 보험제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디자인 학회라든가 우리 디자인 내부에서도 디자인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과 그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내부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 그 자성이 아니라 자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이게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밀하게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는 디자인 시설로서 어떻게 그것을 해볼까 하는 아주 그 디자인적 차원에서의 투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하고 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는 데서는 아까 그 권혁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 커뮤니티라든가 사회적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이 돼야지만이 실제로 정의가 확립이 되고 실천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참여를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많은 부분에 이제 제가 주어진 그 주제가 괴리라서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그 어떤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어떤 교육과 현장 이런 것들이 괴리감이 없이 이렇게 일치화되는 것이야말로 디자인 그 담론을 만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에이지아의 김영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것들을 새록새록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공공성에 대한 첫 질문을 떠올리며 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제가 디자인 코리아에서 디자인 공공성 상상전에서 그 전시를 참석을 하면서
그때 그 어떤 그 브로셔가 나왔는데 거기에 선언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계속 자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면에서 그 디자인이 어디까지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디자인이고 어떤 것은 이 디자인이고 어떤 디자인은 우리가 하는 디자인이고 어떤 것은 또 거시기 디자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포함하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도 참 애매한 거죠. 내가 여기 좀 참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전공하는 분야인지, 아니면 내가 이 디자인 말을 써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혼재되긴 하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진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때 그 서론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처럼 예술과 비예술, 자율과 타율성이라는 근대적 경계는 이제 해체되고 있다. 그 주장하면서 디자인의 역사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관리와 계몽의 대상이 아닌 국민, 타율의 디자이너, 자율의 예술가 등의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으며 권력의 일탈하고 저항하면서 자기를 또한 반동일시하지도 않는다. 이제 디자이너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응 혹은 저항, 일탈과 같은 대안 없는 진실보다는 그러한 역사와 정체성을 해체하고 자기의 정체를 역동일시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좀 모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예술과 비예술, 우리는 디자인은 좀 산업적인 거니까 좀 다르다. 뭐 어쨌든 그런 구분들이 계속 있어 왔듯이 지금 사적인 디자인, 공적인 디자인 이 부분 또 우리는 시민인가 또한 국민인가 아니 국가에 속한가, 시민 영역에 속한가, 또는 시장 영역에 속한가. 어떤 부분이 사적이고 어떤 부분이 공적인가. 이런 문제들이 한 10년 전에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부분이 과거에는 그 당연히 그 공적인 부분은 국가의 영역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치권의 큰 변화라는 게 뭐 시민운동가 출신이 이렇게 서울시장이 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 실제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 시민들은 또다시 국가라는 영역에 속하게 되어 있고 또는 시장, 기업이라는 영역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영역 안에서 같이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오늘 이제 제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방법적인 것과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러한 공공성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느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나는 기업의 편에서 국가의 편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게 시민의 편에서라는 것을 동일시시켜서 자기를 이렇게 그걸 투영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여기 선언에서 말씀했듯이 내 입장에서 나는 어느 쪽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관점이 서 있지 않으면 자기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말은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그 10여 년 전에 생각했던 말이고 생각했던 어떤 생각이었고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는 말이 민주적 절차, 소통,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바로 그걸 보다는 그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증폭되는 이유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관심, 그것이 실제로 나한테 피부로 와 있고 나의 이익에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런 뭐 동대문 플라자, 뭐 서울시정, 각종 브랜드 사업들의 지역 자치대들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랄까 이건 뭐 국가의 영역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 자체가 이게 내가 좀 오버해서 나서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내 이익하고 관계돼 있고 내 공공적인 활동 직업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뭔가 이게 믹서되어 있는 거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제 그 당연한 것이 정상이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려고만 들지 말고 그것을 내 입장에서 내 쉐어, 내가 그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그런 인식이 넓어졌다. 이런 생각이 이 포럼을 통해서 처음에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김종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이제 공공 디자인이 사람들의 삶을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디자인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서울시 디자인 사업을 분석하셨던 박혜찬 선생님, 요 그 김종재 선생님 의견 받아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답변해야 될 거는 김종재 대표님의 톡톡 내용이 아니라 백종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종대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시설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는 커지고 그것의 하드웨어의 실질적인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문제들이 파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그냥 워크스테이션을 사다가 놓겠다라는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백종원 교수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랑 서울시 디자인 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두 군데가 5천억 상당이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정부에서 특정한 전문직 업계를 지원할 때 그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특정한 업계, 예를 들면 뭐 서울 올림픽하고 건축 쪽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뭐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디자인 산업 육성이라든지, 그리고 세 번째가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디자인진흥원에 2000년대 초반에 해줬었던 일 중에 하나가 홍대가 매입한 대학로의 디자인진흥센터를 판매를 하고 분당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마 여기 디자인학회 회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 컨텐츠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용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업화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플라자에 대한 언급으로 마지막을 했었던 이야기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이미 다 쓰여진 돈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이야기해도 이미 2010년도 아니 금년 무상급식 주민투표하고 금년도 서울시장 선거로 인해가지고 이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에 의해가지고 그 내용들 중에 마지막으로 제가 유산으로 남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콘텐츠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 5년간 DTP 운영과 관련돼서 사용됐었던 예산을 보여드렸습니다. 총 320억이었고, 그리고 서울시 디자인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사용됐던 금액이 135억입니다. 합치면은 거의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시장이 바뀌니까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DDP를 차지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여러 개별 분야에서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과연 얘네 디자인계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해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 공간을 새롭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제가 좀 시간이 쫓겨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과연 거기에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대안을 말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안이 없죠. 대안이 없으니까 디자인 그 안에 콘텐츠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5년, 500억 정도의 돈을 쓰면서까지 여태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디자인 재단에서 금년에 책정됐던 예산이, DDP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책정됐던 예산이 191억입니다. 근데 이 예산 중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9월 말, 10월 초까지 20%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공공단체에서 하는 일인데, 정부에서 받은 예산 190억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시 디자인 서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이랑 틀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나, 우리가 비판의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우리가 그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은 사실은 약간 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오히려 제가 그 DTP의 이야기를 했었던 이야기,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태까지 그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디자인계 인사들 중에 개별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공직을 맡는다든지 라는 방식으로 참여를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인계에 정책을 위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싱크탱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를 보셨겠지만 세종대왕이 이방원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건 이제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죠. 무율이라고 하는 조선 최고의 검객을 줘서 내금위장으로 데리고 다니고, 다른 한쪽 측면으로 하는 게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버지 때의 조선 건국 공식들과 맞설 수 있는 싱크탱크라는 걸 만들고 정책이라는 걸 계속 위반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DTP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자 했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조직화된 어떤 싱크테드의 필요성, 그런 것들이 학회나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런 것들이 그냥 놓여지게 된다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디자인이랑 틀려. 아, 공공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공공 디자인은 이건데 서울시에서 공공 디자인을 저렇게 왜곡했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 오고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까 공혁 선생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디자인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중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공 디자인 취업 관련 커뮤니티입니다. 다음하고 네이버에 보면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회원이 가입해 있고, 고시가 올라올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두 명 뽑는데 거기에 붙을까.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크게 이해관계가 없겠지만은 지방사립대학교를 다니는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굉장히 많은 인생의 목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된, 디자인 담당 공무원이 된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5년, 10년 뒤에는 디자인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공공디자인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디자인이 아니니까 우리 일이 아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이미 5년 뒤, 10년 뒤에 미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전혀 교육제도 내에서 생각하는 디자인하고는 다른 시장의 형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실제로 제가 산업현황에 대해서 뭐 6조 2천억 정도의 규모다 디자인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디자인 서울 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한 3,500억, 4,000억 정도, 4년 정도 사용되게 되면서 사실은 디자인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왜곡됐거든요. 예전에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공공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나선다든지 이러면서 사실은 공공 디자인과 관련된 게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발주를 받으면서 하나의 독립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서울시장이 바뀌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작년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대거 바뀌면서 사실은 그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김종덕 선생님. 저는 김종덕 선생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상 받지 않으셨나요? 공공디자인 대상? 안 받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 심사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원 교장한테 무슨 상을 아마 이번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심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발표가 안 난 것 같은데. 그 천기를 제가 누설을 한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네. 그 수원, 저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요. 모든 분들이,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100% 동감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이 사실은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확 불을 붙여놓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붙여 놓으셔갖고 불이 확 붙은 것 같아요. 뭐 백종원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 첨언을 조금 좀 더 하고 싶은 거가 있는 거는 뭔가 아니 그 미술협회하고 그 약사단체 같은 데는 히스토리가 길죠. 굉장히 길고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겠습니까? 내부 투쟁이 엄청나게 많았고 사실은 거기 그 안에서 아마 굉장히 말들이 많았을 거고 사실은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왔을 것 같아요. 건축가협회라든지 건축단체도 굉장히 우리에 비하면 히스토리가 길죠. 우리 사실 이렇게 커뮤니티로 만나지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단체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이런 논쟁이나 논란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서로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투쟁해가지고 뭐 경복궁 미술관 짓고 뭐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이제 총연에 가기만 하면 총연 회장 되시는 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뭉쳐야지 되는데 맨날 내가 모이자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여기 안 뭉쳐 그거에 대한 어떤 한탄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뭉쳐갖고 뺏어야 됐고 우리 뭉쳐갖고 이거 뺏어야지 되는 거야. 그런 거 이해가 다 같은가? 그런 거 이 서울 디자인 이 디자인 서울에 관련된 이해조차도 사실은 다 막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상황이라서. 근데 다르면 또 안 되는가? 싸우면 안 되는 건가 이거? 싸우자고 사실은 우리 이거 그 담론 포럼 이거 하는 거라서 더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싸워야지 되고 사실 우리가 안 싸우는 거가 참 그 저는 안 싸워갖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전 끝장 요즘 그래서 끝장 토론이라는 거 자꾸만 하잖아요. 근데 싸워야 뭐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제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후보로 나섰을 때 끝까지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아 사람들이 자꾸만 말리더라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우리는 싸우려고 그러면 자꾸만 말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싸워보지도 못했어 맨날 좀 시원하게 좀 싸워보고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담론 포럼을 통해 갖고 성찰을 하자. 이제 성찰은 사실은 아파요. 항상 성찰은 아프다 보니까 자해하는 것 같죠. 성찰하다 보면은 아 이게 왜 지네 식구끼리 이렇게 서로 치고받아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저는 좀 많이 싸워야지 될 것 같고 다만 싸우면 우리가 꼭 잘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감정을 남겨. 저희가 나고 내가 싸웠으니까 다시는 내가 말 안 하고자. 근데 감정만 안 남기면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사실 싸우고 싸워야 뭐가 남고 그래야 다음에 나갈 싸우는 게 그건 평가 아니겠습니까? 싸우는 게 평가라서 그 평가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그 백종원 선생님이 저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뭐 감정 남으시진 않죠. 어차피 그런 역할 게임이기 때문에 그 감정만 안 남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싸움은 자주 해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백종원 교수님은 디자인네트 편집장이실 때 제가 대학원생일 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지면을 주셨던 분입니다. 김종덕 선생님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방금 박혜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디자인계의 띵크탱크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그것도 전 뭐 그래서 그 항상 디자인 학회 안에 그 커뮤니티라는 게 띵크탱크 아닌가요? 사실은 디자인 학회 안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다만 정치인들은 그걸 정치로다가 이제 자꾸만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람은 많죠. 제가 볼 때는 뭐 그 어느 단체건 뭐 심지어는 학교조차도 사실은 다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분들은 항상 존재하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안 써먹으려고 그럴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따라 가지고 막 써먹으려고 그럴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그게 좀 아프더라도 거기에서 비판하는 사람도 같이 모으고 그래야 사실은 발전이 있거든요. 결국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싱크탱크라는 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모아놓는 게 싱크탱크가 아니고 싱크탱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수합할 수 있을 때 그게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역할을 하는 거를 문제는 싱크탱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싱크탱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난 봐요. 싱크탱크가 없는 건 아니고. 예. 활용을 못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활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네. 지금 시비가 없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권혁 선생님, 그 톡톡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세 분 말씀에는 뭐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뭐 잘 들었습니다. 듣고 그 오히려 마지막에 그 김영철 선생님께서 그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 우리가 뭐 시민이라는 말이나 또는 국가 단위의 일들이나 또는 행위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그 우리가 혹시 디자이너들이 그러니까 나는 전문가다라든지 나는 문화행위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사회가 일정 부분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문 영역들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다시 역할을 만들어서 이제 종합하고 뭐 이런 일련의 20세기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최근에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이 혹시 그런 주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랄까요? 전문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생각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오히려 김성희 얘기가 좀 이렇게 좀 잠깐 좀 관심 있게 좀 들렸습니다. 사실 그 뭐 저는 오늘 뭐 굉장히 사적인 그러한 좀 반성문을 작성하는 꼴이 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말씀 좀 드린다고 하면 오늘 그 2부와 3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뭐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결례겠지만 젊은 분들은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시고 오늘 하루 무슨 얼마나 급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집안에 무슨 상을 당하는 일이 아니라면 오늘 좀 여기 있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득이 되고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자리가 사실 이게 지금 디자인 커뮤니티거든요. 이거요. 우리가 그동안 10년 동안 제가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긴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미나와 포럼들이 있었습니다. 전시가. 근데 정작 그게 전부 디자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디자이너가 전부 게스트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선가 주최해서 초대를 하면 내가 거기에 이제 당첨된 거잖아요. 선택됐다는 것 때문에 와서 손님으로 이렇게 멋있게 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누가 그 행사를 했는가를 보면 그게 정부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까 김생이 얘기했던 게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라는 게 무슨 다른 인격 조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게 디자인계의 어떤 활동, 학회든지 아니면 협회들이 주최주관에 관여돼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니까 사실은 우리는 초대된 것도 아니고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닌 거죠. 거기가 곧 우리의 처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동안 선배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포럼부터 시작해서 그런 행사들의 주인이에요. 거기 내가 불려나왔다든지 아니면 여러 디자이너 중에 내가 거기에 컨택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마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젊은 교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중반 이상 되는 선생님들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젊은 교수님들은
자기가 어디 자문을 받았다든지 평가위원을 이럴 때 초대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원래 우리 자리입니다. 커뮤니티인데 인식을 좀 바꾸면 그러면 이제 소위 뭐 아까 싱크탱크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저는 이 커뮤니티라는 것이 뭐 이렇게 조직을 자꾸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체가 인식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 디자인 관련된 뭐 공공 디자인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지역 단위로도 요즘 학회들이 다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다 디자인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객이에요. 게스트예요. 어디 광주시에서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럼 광주시에서 나를 불렀는데 광주의 디자인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주체는 누가 맞냐면 일부러 우리를 배제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배제 당할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떠나니까. 거기 같이 있지 않아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업무와 함께 같이 있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같이 있지 않으면 그럼 그 사람은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우리 식구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오늘 좀 떠나지 마시고 여기 주인으로서 게스트가 아니고 초대받았, 우리가 초대장을 드렸나요? 초대를 하셨군요. 아, 그렇지. 초대하지 말아요. 참여장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사실 이 포럼 때문에 한 달 동안 이 지금 마중 포럼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꽤 지금 긴 시간이 흘렀는데 저 굉장히 많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들이 또 이런 제안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굉장히 좀 전통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 지식인들이 말이죠. 이제 우리 전문가와 지식인은 약간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할 때도 전공자와 전문가를 구분하거든요. 전공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고 디자인 활동에 전문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뭐 학위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겠죠. 그죠? 물론 대부분이 이제 전공자들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외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보통 왜 적어도 20세기 이후에 보편화된 지식체계 안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게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지만 저는 이거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 저는 별로 딴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식이라는 얘기 아니야, 디자인이. 근데 디자인이 지식인데 그럼 지식인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식인 거는 분명한데 지식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디자인계에. 그럼 지식이라는 뭐냐, 지식이라는. 어떤 걸 지식이라고 하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지식인이 아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식인은 자기가 디자인에 대한 자기 정의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식인은. 뭐, 선언한다고 표현도 하는데,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게 지식인이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많이 안다는 걸 알리는 게 아니고 내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오늘 뭐 싱크탱크 커뮤니티 얘기 나왔는데 회합해야 돼. 회합. 같이 있어야 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의견과 나의 입장 그다음에 서로 다른 입장들이 서로 모여서 반드시 동행하고 반드시 회합해야만 지식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이 책으로든 뭔가 뭐 세미나든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내가 그만큼 지혜와 지식을 얻은 거잖아요. 같이 나눠야 될 일이라는 거죠. 짓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할 수 있냐는 거죠.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것인데 내가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디자인 서울도 뭐 거기 보면 뭐 디자이너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디자이너가 거기 참여해서 일을 한 거예요. 거기 무슨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도 했어요. 근데 왜 책임지지 않는 거냐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임지라는 게 뭐 아까 무슨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단계에 그 일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공유점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치 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매번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을 치를 때 또다시 반성하고 또 다시 이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뭐 거의 직업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진 않지만 그러나 디자인계는 최소한 최초의 반성 또는 최초의 자각 최초의 자기 선언들을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지식인으로서의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뭐 지금 10년 뭐 짧았던 기간이고 앞으로 또 많은 디자인 관련된 우리의 삶이 새털처럼 남아있는데 뭐 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서울시 또는 저희가 공공디자인이라고 불리우는 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그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대안적인 입장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션에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그 지난 10년 동안 공공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던 또는 그 디자인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그 활동과 뭐 사업들에 대한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의 평가에 조금 집중을 해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선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들이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그 디자인 공공, 디자인 그 공공에 대한 상상, 공공성에 대한 상상 전 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적의 반대의 개념으로서 공적인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것이 지금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의 사업의 영역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아는 것만은 아닌가 그 처음에 그 선언문에 나왔던 그런 공으로서 두 번째 공공의 두 번째 공의 입장으로서의 어떤 부분은 뭐 그냥 말만 있었고 선언만 있었고 또는 감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즘 뭐 한미 FTA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 공방과 하면서 이제 강행 처리되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잘 듣고 있으면은 뭐 그래 경제 발전해야지 성장해야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좀 손해 보는 것도 있지 않나? 이제 우리 소위 합리적 사고 방식을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하다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반대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죠. 그걸 얼마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상황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발제를 하고 실제로 실제로 서울시 지역 자치 단체에서 그런 행사들과 실제 건물들과 어떤 물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것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도 하다 보면 나아질 것이다라는 또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알게 되면서도 계속 이 부분이 계속 엮이게 되면서 가는 부분이 뭔가 그들이 아니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가는 이유는 뭔가 제가 보기에는 공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정리된 틀거리 안에서 발전도 해야 된다는 것도 또 그런 멋있는 물건이 나와야 되고 모던한 물건들이 나오고 또 도시 환경은 굉장히 높은 빌딩과 이런 서구 중심적인 어떤 환경 앞서 말한 런던을 뭐 베이스로 한다던가 그런 것이 디자이너들 속에 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안목해 주는 거고 거기서 따라가 줄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문제 또한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도. 지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어떤 부분에서 반대도 하고 하지만 공모하고 있다는 같이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요즘 최근에 뭐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려면 몸으로 날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다 보면 늦게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것처럼 뭔가 그 혐의들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계속 디자인 장르 내에서 이 부분이 계속 적체되어지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실제로 거기서 뭐
이건 절대 안 돼. 저지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마찬가지로 시장 경기에 합류하고 있는 거고, 또 전문가라는 이유로 품위를 또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말하고 그 다음 행정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인정해주고 회피해주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품위를 유지해준 것이 지금의 문제고, 또 이 지금의 문제가 꼭 완전히 잘못된 것이냐. 뭐 멋있잖아, 괜찮잖아. 버스 정류장 바꾸는 거 어떤 면에서는 편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큰 범주 내에서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디자인, 느림 디자인, 뭐 성찰하는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결국 뭐냐면 그 틀, 사회 자체 그 틀 자체를 자체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최근에 뭐 금융위기 터지고 자본의 탐욕에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과연 그 문제의 제기는 금융 자체를 그냥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가 근본적인 틀 자체의 잘못됨이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역동을 시키시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거는 뭐 합리적인 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시민이냐 또는 국민의 한 사람이냐 또는 어떤 뭐 시장 질서에 하는 어떤 경쟁이냐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책임지는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다 말은 해놓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서 책임을 누구도 질 수 없는 우리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 외엔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거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근본적인 논의들은 지금 이 시대가 많이 그 부분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제 자체에 대해서도. 디자이너들은 이게 장르 내에서 이제는 한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장르 내에서. 이제는 뭐 우리 디자인 계열하기보다도 시민사회로서 어떤 시민으로서 뭐 이런 뭐 조금 더 큰 담론을 이야기해도 이제는 그것이 다 이렇게 초청되고 발언권이 주어지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받은 주제가 이슈 만들기와 실천의 괴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얘기가 논의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이슈를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소모적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이슈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공감을 해서 제도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뭐 장식미술 그러다가 이제 도안 그러다가 이제 산업 디자인 이제 만들어졌죠. 지금은 이제 그 뭐 정보 디자인이라든가 하다못해 이제 UX 디자인, User Experience 디자인 이제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지금 산업 디자인은 그러면 너무 또 뭐 제조 제품 뭐 이렇게 문제가 아니냐 해가지고 공공 디자인이라는 이슈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서비스 디자인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뭐냐 아마 이런 아주 그 이슈를 하나를 소모품처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잡이기도 하고 전공이도 하고 공부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슈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정체성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권혜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그 아주 그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사물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공부고 대상이고 그 어떤 면에서 그 전문가고 이러는데 꼭 남이 얘기하는 것을 틀어서 이게 이슈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소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는 또 뭐야? 이게 디자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디자인도 요즘에 이제 융합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많아서 많은 부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융합의 대상이 가장 그 이 출발부터 융합된 것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교육하면 첫 장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과 기술의 융합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융합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거꾸로 다른 데 가서 뭘 하나 더 배우는 것을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본질적으로 배우면 융합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나 더 배우면 융합이 되느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디자인 그 개라든가 우리 그 진짜 그 전문가들이 이슈를 만드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는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이 발전되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해서 그것이 스스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자체를 소모품으로 쓰는 것이 말 야말로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다른 어떤 사회 분야는 이슈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50년, 100년 이렇게 그 연구와 진전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이슈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슈를 더 발전시켜서 아까 말하는 지식 체계화. 그러니까 그 조금 제가 좀 추가를 하면 국가나 정부에서 어느 분야에 특정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육성해야겠다면 그 어떤 면에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법을 만듭니다.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장창 그 법이 만들어진 데서는 실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걸 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디자인의 법제화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 또 그 하나의 디자인의 지식의 체계가 있느냐, 싱크탱크를 하냐면 지식은 실제적으로 지식과의 관계를 유기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식이 되는 거죠. 디자인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유기적 체계를 갖추는 사람으로 육성하는 것부터가 출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두 개가 믹스가 돼야지만이 하나의 전문가로서의 직업 영역이 생기는 거고 디자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거고 정체성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정도 선생님. 저는 그 공공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덕목 같은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건축가로 공공 디자인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아니시겠지만 건축가가 왜 뭐 이런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 공공 디자인을 하는 게 뭐 국가로부터 도시 뭐 아주 작은 경우에는 조그만 소품까지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합치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어서 타 분야에 대한 좀 오픈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스튜디오에서는 학교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잘 하는데 사실 실무에 나가보면 잘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저는 고민거리였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부터 요번 학기부터 미대의 강의를 하나 맡아서 그분들의 그런 좀 생각을 깨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현장 가서 소통을 중시하는 분들은 굉장히 투쟁적이기가 쉬워요. 디자이너들이. 또 디자인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권위적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 중간에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 좀 좋은 그런 공공 디자이너로서 디자이너는 뭐 말고요. 공공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찬 선생님부터 좀 말씀. 저는 더 덧붙일 말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백종원 교수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사실은 저번에 우리 마중 포럼 할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공공 디자인은 이미 서울시에 의해 가지고 위험돼 버렸으니까 무슨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법 내에서 어떤 정의되어 있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계에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의미화하는 방식이라든지,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공 디자인의 개념이라든지 활동의 범주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조건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이게 이미 오염됐으니까 우리 잘라내자.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패가 됐던 성공이 됐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디자인 담론에 혹은 디자인계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시류에 빨리 휩쓸려 들어가가지고 이거 공공 디자인은 서울시라든지 지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잘못 활용하려고 잘못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개념을 만들어낼지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오히려 그 개념들, 그 범주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역사적인 조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것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본래 의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거기엔 또 이제 개인의 뭐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뭐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 본다 볼 필요성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특히 이제 디자인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인위적 폐기 처분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담론의 장이잖아요. 네. 학생들이 약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이 약 판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미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학회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을 좀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덕 교수님. 뭐 다 말씀드려갖고 사실 1분밖에 안 남았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박혜전 선생님 말씀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확 생겨버렸어요. 자기 성찰 없고 자기에 대한 생각 없이 기능적으로만 디자인을 사용하려고 그러는 학생들한테는 진짜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큰 사람 될 수 없고 큰 디자이너 될 수 없어요. 많은 생각, 그건 이런 성찰과 이런 토론과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전 만들어지는 거라고 봐요. 혹시나 뭐 기능적으로다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디자인만 내가 잘 툴 배우듯이 이렇게 배워갖고 나가면 디자인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런 생각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디자인 학회가 어쨌든 이제 올해 사업 아마 대외적인 사업은 이게 지금 마지막 사업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네.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저는 지금 학회의 뭐 디자인 그 담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느 학회나 협회도 지금 저는 사실 가입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어떤 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순기능이라는 게 있고 순기능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비교적 그래도 한국 디자인 학회는 좀 그동안 이렇게 오염이 들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협회나 학회에 비해서 오해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를 위한 이게 뒤에 뭐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아까 뭐 박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언뜻 생각이 들었는데 뭐 완전히 뭐 새롭게 뭐를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깨끗한 데서부터 뭔가가 커뮤니티나 싱크탱크 같은 거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그래도 조금 오해 소지가 좀 덜하잖아요. 물론 이제 결국은 다 같은 커뮤니티니까 서로 같이 이제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마지막 행사로 이 일을 치르고 이렇게들 떠나고 일을 쉬지 마시고 게스트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 학회의 중요한 어떤 그게 뭐 분과 활동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것들이 좀 피드백이 되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이렇게 어느 분이 오셨는지 다 전부 이렇게 좀 저희가 좀 기록이 남아서 하여튼 좀 계속 이렇게 그 논의를 좀 쌓아나가고 같이 이렇게 저는 동행한다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동행하면 결국은 진실의 편에서 결국은 되게 비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뭐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빛이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를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아무나 답변을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 디자인이라는 것이 또는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난 몇 년 동안 대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방식, 어떤 이유여서든 어떤 이해관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위기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앞으로 또 다시 디자인이 이렇게 굉장히 주도권을 잡는 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 그런 시기가 올까요? 제가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디자인이 그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항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디자인의 가치라는 것 자체가 소멸적 가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진전하면 진전할수록 필요한 가치의 그 자체가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지금 뭐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뭐 오해와 편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는데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의
과연 21세기에 사라지겠냐 이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더 진전하고 그 가치를 제공할 때 그 존재가 있는 거지 외부에서 뭐 있으면 이건 아닌가 봐 또 다른 거 뭐 없을까 이런 거 제가 이제 그 아까 그 얘기 좀 듣다가 재미난 그 이소부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마지막 크로스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그 이소부화 중에서 여호와 심포도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따먹으려다 보다니까 안 되니까 저건 쉬었을까라는 거예요. 포도가 쉰 게 아닌데 자기가 못하니까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디자인의 가치는 실제적으로 지금 산업적 가치에서 문화적 가치, 생활적 가치 더 나아가서 지금 사회 문화적 정치 행정까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시민 국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문화를 이제 사회 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즐기는 생활하는 이제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디자인의 가치가 우리가 제공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의 우려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의 정의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그 진짜 어쩌면 따듬고 발전시키고 해서 그 사회 제공할 때 자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 소멸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해 주신 발제자분들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